이번 에피소드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대략 좀 많아요. 20개 남짓 정도 더 되네요. 더 되는 오퍼레이터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은 버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큰 캐트 부분이 있고, 맵 관련,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던 리듀스나 스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버퍼 관련 중에서 버퍼 타임부터 먼저 보죠. 여기 뭐 타임이 있으니까 타임이 없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타임 없는 것도 있습니다. 타임 있는 것은 그냥 보통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버퍼 사이즈가 넘버가 주어지고, 타임이 안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observable이 notifier가 들어가는 형식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것들입니다. 자, 버퍼 타임 예제를 보죠.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벌이 500 소스고, 다음에 버퍼 타임에서 2000이 조져 있죠. 그러면은 요 버퍼 웬도 이거랑 비슷한 건데 나중에 좀 이따 볼 겁니다. 모아두었다가 요 2000 밀리세컨드 간격으로 모여 있는 값들을 한꺼번에 어레이로 탁 띄워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버퍼 타임 일정한 기간 동안에서 모여 있는 것을 탁 모여, 지금 A, B 모여 있죠. 그리고 시간 지났을 때 이번에는 C, D, E가 모여 있죠. C, D 다음에 다음에 F, G 이렇게 또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타임이 버퍼 타임을 100을 지금 100 밀리세컨드를 두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출되고 있는 속도는 아마도 한 30 밀리세컨드 정도가 아닐까? 아니네, 40 밀리세컨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똥똥똥똥 나오는 경우입니다. 클리어하고 이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벌을 주고 500 밀리세컨드 버퍼 타임 2000 되죠. 처음에 012, 3456, 789, 10 이렇게 됐는데, 이건 좀 사실 RxJS의 설계상의 미스입니다. 설계상의 미스라서 첫 번째는 보시면은 세 개 숫자가 세 개만 나오죠. 세 개만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네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인터벌이 500ms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0ms 지나서 첫 번째 밸류가 이미션 되죠. 그죠? 그리고 버퍼 타임은 2000ms니까 여기 이 속에 들어가는 거는 세 개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0, 1, 2 되죠. 그리고 4가 값 4, 밸류 4가 이렇게 탁 튀어나올 지점에 이 버퍼 타임이 새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4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나요? 4는 이 버퍼 타임 속에 두 번째 타임에 들어가게 되죠. 0, 1, 2, 3입니다. 4가 아니라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벌이 시작하는 시점하고 버퍼 타임이 간격하고 이 버퍼 타임의 인터벌과 밸류를 이미타는 인터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오차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버퍼 카운트를 볼게요. 이번에 카운트는 사이즈, 버퍼 사이즈로 하는 거예요. 타임이 아니라 개수로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모이면은 쏟아내라. 그러면은 0, 1, 2, 3, 4, 5. 이거는 훨씬 더 좀 타임보다 훨씬 낫죠. 왜냐니까 이거는 그냥 딱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모이면은 털어라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 모이면은 0, 1, 2, 3. 그죠? 0, 1, 2. 3초쯤 됐을 때 이 세 개 모이겠네. 그죠? 지금 1초 간격으로 넣으니까 그럼 다 세 개, 세 개, 세 개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걸 이제 만약에 4로 하게 되면은 네 개가 모였을 때 이걸 털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규먼트가 하나만 올 수도 있고 아규먼트가 두 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니까 요렇게 버퍼 카운트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있고 또 두 번째 아규먼트가 있어요. 요 내용은 위에 보면은 두 번째 오는 것은 start buffer every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number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버퍼 카운트에서 3
2 됐습니다. 그러면은 세기가 모이면은 요걸 탁 털어내는 거예요. 세기가 모이면 털어내는데 요 간격 인터벌을 두 개마다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냥 예를 보겠습니다. 말로 설명드리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게 이거였나? 이거 아닌데 예제가 이거였죠. 다시 그러면은 버퍼 카운터가 지금 세 개를 탁 털어내는데 이 간격을 만약에 1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1로 1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마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6, 7, 8 되고 7, 8, 9, 5고 왜 이렇게 됐나? 클리어 다시 그래서 5, 6, 7 넣고 6, 7, 8 넣고 7, 8, 9 넣고 8, 9, 10 이렇게 되죠. 하나마다 요 하나가 그러니까 밸류가 이미션 되는 것이 하나 새로 이미션 될 때마다 요 세 개씩 버퍼를 담는 것을 시작을 하는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세 개를 이렇게 세 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벌을 세 개로 두면은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런 다시 클리어하고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인터벌입니다. 그림이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 시작되는 그거의 인터벌이에요. 그래서 이게 1이 되면은 세 개씩 모으는 것을 매 밸류가 이미션 될 때마다 세 개씩 모으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1, 2, 3, 2, 3, 4, 3, 4, 5, 4, 5,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퍼입니다. 버퍼는 이 들어가는 게 노트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요 다큐멘트 클릭할 때까지 인터벌을 모으란 말입니다. 그죠? 프라임 이벤트에서 버퍼 바이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요 버퍼가 계속됩니다. 예제를 보면은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그림은 내가 클릭할 때까지 모여 있다가 다 모인 것을 다 털어내는 거죠. 이벤트 발생할 때까지 이벤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새로 로드해서 클릭하면은 그 사이 0 하나 있었네요. 또 클릭하면은 이번에 1, 2, 3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또 클릭하면은 4, 5, 6, 7, 8 그래서 마지막 이미션 3과 그 다음에 다음번 버퍼와 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0 다음에 1하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죠? 그것이 버퍼입니다. 요게요. 그리고 이번에 버퍼 토글도 있습니다. 토글은 껐다 켰다는 게 스위치죠. 그러니까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게 토글입니다. 오프닝이 있고 클로징이 있는데 또 오프닝은 observable 다음에 클로징 셀렉터 펑션 이것도 역시 observable입니다. 그죠? 리턴하는 것 observable이고 요 클로징 셀렉션 는 observable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펑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은 interval 있고 다음에 start interval이 5000 그러니까 매 5초마다 버퍼에다 담는 걸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closing interval은 뭐예요? 3초 뒤에 닫는 거예요. 3초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5초 뒤에 열고 3초 뒤에 닫고 또 5초 뒤에 열고 또 3초 뒤에 닫고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토글이에요. 껐다 켰다.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6 이렇게 계속 쏟아내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만 여기에 담기게 되죠. 3초에 들어가는 것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스타팅, 엔딩 하면은 이렇게 갓 밸류가 이미션 똥똥똥똥 되고 있으면은 스타트와 클로징 사이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타팅과 클로징 사이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면 간격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에 스타팅과 엔딩 그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observable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뭐예요? 그것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값이 이 간격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 타임처럼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펑션이니까 세로의 값을 계산해서 간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AB 두 개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F만 이렇게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그림 참 잘 그렸어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이 간격들 있잖아요. 이 간격들 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버블 톡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실제 동작하는 걸 보면은 혼자 스트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밸류 체로 이미티드에서 4, 5, 6, 7 들어가고 다음에 드론아웃라는 거는 90, 11, 12 들어가고 다음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면 1, 2, 3, 0, 1, 2, 3 빠져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그죠? 그리고 7 다음에 8도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죠? 12 다음에 13도 빠져 있고 17 다음에 18도 빠져 있고 하나씩 빠져 있죠. 생각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5초마다 시작하고 3초간 지속하니까 두 개 정도가 숫자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비는 게 그러니까 이 비는 것들 이 간격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한 두 개 정도씩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간격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RxJS 자체 이것도 설계상의 약간의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1초마다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스타트 라인이 여기에요.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 될 겁니다. 땅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1초 지나서 제로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선을 보세요. 간격 셀이 아니라 선. 여기 1초 지났을 때 제로 나오고 2초 지났을 때 1, 2, 3, 4, 5초 지났을 때 5초가 딱 될 때 4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4가 딱 튀어나오는 시점에 스타트가 된단 말이에요. 3초. 그죠? 그러면은 이 4, 5, 6, 7 이렇게 4개가 3초 속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초라고 하는 초 단위 3, 4, 선 라인을 보세요. 라인. 셀이 아닙니다. 4, 5, 6, 7 3초. 셀은 초입니다. 1초, 2초, 3초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라인은 몇 개죠? 라인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가 담기게 되는 거죠. 3초에. 그죠? 그리고 5초에 담겨 있는 라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작까지 치면 여섯 개가 되는데 이 인터벌이니까 이건 첫 번째 건 빠지고 요 두 번째 라인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0, 1, 2, 3, 4. 그러니까 숫자 1, 2, 3, 4와 실제로 동작하는 것에 어떤 것하고 서로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수정을 할 수 없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니까 우리나라의 그 1, 2, 3, 4, 5, 6 단위 있죠. 단위 뭐 1,234만 5,678 요 단위가 있는데 이게 1, 10, 100, 1000 그죠? 만, 10만, 100만 저죠. 200만, 30만, 34만, 5천. 그죠? 이게 천 단위고, 요거는 만 단위고, 그죠? 만 단위하고 천 단위하고, 그러니까 4만이라고 하면은 200만, 30만, 그죠? 30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345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1,200만인데 이거는 이거는 천천 천천을 백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죠. 이 천이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천천을 만이라고 하는 단위가 들어있으니까 요것들이 좀 숫자가 이게 호칭과 숫자의 표시가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비슷한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보면 좀 안 맞아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보면은 요 5000 시작하고 다음에 3000까지 하면 숫자가 3개쯤 들어가면은 서로 좀 맞지 않을까? 인터벌이 3000이니까 라고 싶지만 사실 여기 속에는 4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버퍼 헨입니다. 버퍼 헨은 마찬가지 클로징 셀렉트 펑션입니다.
functioned라는 경우하고 그리고 observable이라는 경우하고 좀 다르긴 달라요. observable, function은 observable을 포함하는 거죠. 해서 이번에는 when입니다. when 해서 5 second interval 5000. 그러니까 5000 간격으로 해서 5000 간격으로 해서 그동안 쌓여 있는 것을 톡 털어내는 겁니다. 그게 when이에요. buffer when인데 예시를 보면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en 어떤 시점이 발생하면은 그 사이에 쌓여 있던 것을 통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원위치에서 버퍼 when이고 처음에 5초 인터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벌 5초가 지났을 때 그 사이 동안 쌓여 있던 것을 통 털어내는 거죠. 0, 1, 2, 3.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처음에는 4개가 털어놓고 다음에는 6개가 나와요. 둘, 넷, 6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부터는 5개씩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다 계속 5개입니다. 처음엔 4개 나오고 두 번째 6개 나오고 이건 RxJS의 설계상의 미스이고 이거는 숫자 표기와 직관적인 것과의 차이점인데 이건 어떻게 참 수정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참 고치기 힘든 거죠. 이미 굳어져 버린 거니까 숫자를 표시하는 방식과 그 숫자가 표현하는 실제 세계관의 어떤 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지 모양이 안 맞죠. 이건 누가 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로 잡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버퍼맨 해서 버퍼 관련한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버퍼 관련된 것들이 어디 있나요? 여기 여섯 개, 둘, 넷, 다섯 개군요. 살펴봤고 이어서 컨캐트 맵과 매트 이것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저스트 맵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